안녕하세요. 오늘도 꾸야입니다. 자, 오늘은 닥터 꾸야 캐슬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의 정말 절친 중에 한 분이신 지금 현재 318 서버에서 플레이 하시는 짜잔! 인천 제로잉님을 모셔봤습니다. 이분이 저희 사실 라이저 뱀파이어 말고도 이제 배틀그라운드를 제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함께 플레이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저희 팀 막내 구요 이렇게 캐슬 진단으로 제가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고 감사하기도 하고요 자 볼까요 한번 쭉 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투력 부럽다 진짜 와 나는 언제 다시 또 이렇게 억대의 투력으로 복귀할 지 궁금합니다 아 지금 에덴 병사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제가 항상 살펴보는 것들은 첫째 영웅 야 영웅 중요하지 와 영웅 잠깐만 이거 이제 시즌 3 끝난 거잖아요. 그죠? 야, 깔끔한데, 지금 야수 뭐, 야로불은 당연히 풀일 거고,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인천님이 적당히 과금을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야, 워벅에도 풀이고, 그쵸. 워벅에도 풀이고,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판사 있고. 다른 거 지금 뭐, 영웅들, 아, 여깄네. 한열마, 한열마도 풀이고. 지금 뭐, 중요한 것들은 다 갖춰 놓으셨어요. 스카이는 없으시고. 스카이는 사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라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지금 뭐 다른 거 어차피. 그죠? 충분해서. 자깐만 마녀 왜안 쓰지 마녀? 아, 마녀가 풀이 아니구나. 여분, 여분이 없구나. 충분해요. 북력판사 일조로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북판을 많이 쓰기도 쓰고요. 저도 뭐 한동안 많이 썼었고요. 크, 발량어 좋다.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니, 근데 군, 군단 이름이 잠깐이 뭐야, 약한 놈. 약자. 너무 약해. 야, 이걸 지금 약하다고? 야, 아니. 인천 님, 이걸 이 약하다고 하면 이거 야. 우리 과금을 잘안 하시는 유저분들께서는 마음 아파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어쨌든 영웅은 이 정도면 뭐 아주 무난하고 충분합니다. 야, 보석 많네 56만 개 있네. 와, 이제 뭐 장인도 건축장이 다뚫었고요 연구. 자, 연구. 와, 연구도 잘돼 있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야 마군 봐봐, 그렇지. 지금 다 찍었잖아요, 그죠? 궁수 쪽 지금 좀 달리고 있는데 마도 가요. 지금 잠깐만 봐봐. 기병 지금 여기 다 찍었잖아, 그죠? 기병 체력까지 풀로 찍었죠. 그럼 마스터 도시 가는 거예요. 지금 구티 지금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보병 구티, 보병 구티 가고 그다음에 마스터 도시 바로 넘어가요. 마스터 도시 넘어가서 방어 대열까지 열어주고 왜냐면 이제 시즌 4 이제 x 로 넘어가면 영웅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대중 단결까지는 오픈해 주시면 방어 대열. 군단 하나 추가해서 성을 보호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그렇구요 소지품도 한번 봐줘야죠. 짜잔 소지품 이야 슈퍼 수환권 900장 이야 오 라이더 수정 22만 개 이야 아니 뭐 많네 이거 아 우리 장비 저장 한번 해야 되겠는데 이거 재료 많은데 잠깐만 이야 딴것 거도 한번 볼게요 어 가속도 많아 와 좋아 좋아 이 정도면 뭐 지금 캐스트 같은 거잘 하면서 충분히 할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것도 일반 일반 소환권으로 교환이 가능한 거란 말이죠. 야, 천장 넘게 있는 거예요, 지금. 하, 준비된지 안돼 이거. 와부럽다 잠깐 만 지금 장비 어떻게 되지? 장비. 스태퍼 하나. 그죠? 스태퍼 두 개. 요랑자 하나. 이거 뭐, 보병셋이랑 섞어서 지금 뭐, 채집 준비하시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자세한 거는 장비를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보병 지금 장비 좀 제작 중이신 것 같고요. 유랑자 한 세트, 스태퍼 두 세트. 그렇습니다. 아, 조금 더 만들어야 돼. 이 재료, 장비 재료를 조금 더 만들어야 돼. 이제 라이더셋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만들어야 돼요. 조금 더 만드시고, 야, 라이더 수정도 저정도로 준비해놨으면 뭐, 충분하죠. 그렇습니다. 자, 직업 레벨 한번 볼게요, 직업 레벨. 92레벨. 야, 이거 좀 째. 이거는 조금 째. 더 어떻게 올려야 돼요. 지금 92레벨이면 좀 잽니다, 이거는. 자, 볼게요. 아니, 공성 공격, 이왜넣놨어 이걸? 야, 아니, 잠깐만. 이거를, 지금 아직 HP 못 찍었나? 그런 거 같죠? 그렇죠. 아직, 아, 맞네. 아직 체력 안 나왔네. 이거 빨리 올려야 돼요, 이거. 빨리 올려야 되고. 그쵸. 지금, 뭐, 정확한 루트로 가고 있습니다. 야, 잠깐만, 여기 구김, 구김 레벨 몇이지? 4렙이네이 정도면 92레벨에서 충분히 랩업 하는데, 뭐, 크게 무리 없이 할 수는 있어요. 한1 0 0렙 정도까지는 금방 된다고요. 국가 임무, 국가 임무 빡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임무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뭐,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기를 건축. 그렇죠. 지금 아직 이거 뭐야. 드래곤 사냥꾼이 아직 1 4렙이라고 야, 이거 너무, 이거 전쟁 너무 편하게 하신 거 아니야, 이거? 그죠? 저거 화살 더 올려주시고 지금 건축이 아직은 덜 올라간 것들이 좀 보여요, 그죠? 지금 야 아니 의무대 야 건축나 행복하겠는데 이거 야 행군 캠프바 야 이거 뭐 아니 이거 평소에 조금 길좀 떨어뜨려 놔야 될것 같은데 지금 목탄 들어가는 건물들이 좀 있어서 모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은행도 그렇구요 올릴 아, 거 많다. 와 너무 야 완전 부럽다. 최강거 건축날 야 딱인데 와 이거 건축날 편안하게 하시겠는데 이거. 에 이거 아니 방어센터도 좀 빨리 올리고요. 더 올려야 돼 지금 방어 부품 준비 해놓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잘 올리셔야 되고요. 그러네 건물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야 스킨도 있고 뭐. 잠깐만 이거 혹시 군단도 <laughs> 역시 군단 불사조. <laughs> 필요한 거는 항상 뭐 과금 때려버리니까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건축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연구 그렇지 연구도 지금 일단 보병 구티가 나올 시점은 맞아요 보병 구티가 있으면 좋고 그동안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자 우리 인천님께서 꾸야에게 사연을 보내주실 때 내용을 한번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인천님께서 그 광고 크 뭐, 이런, 이런 느낌 있죠? 그, 야, 이 광고를 딱 보고, 야, 이게, 광고는 광고일 뿐. 예? 그런 느낌, 그런 느낌뭐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요런 종류의 이런 게임들, 요런 게임을 오랜만에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셨는데, 처음에는 275 서버에서 시작을 하셨답니다. 근데, 뭐, 아무것도 모르고, 뭐, 한국분들 이제 찾아서 뭐, 들어가니까 뭐, 센 분들도 있고, 뭐, 여러가지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쉽게 얘기해서, 비슷한 저랑 비슷한 유형인 것 같죠. 그 러시아 친구들의 이 정치질, 크, 그게 너무 정말 질리도록 짜증 나고 뭐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그냥 아싸리 이제 조금 게임을 좀 파악하신 거죠. 초반에 조금 뭐 현질도 좀 해보고 이렇게 했으니까 야안 되겠다. 나는 뒷 서버 가서 정말 제대로 한번 다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신 서버로 옮기신 곳이 322 서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322서버에 오셨을 때도 야 기병이 좋다 표마를 해야 된다 뭐 요정도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말 그대로 초반에 이제 농장이나 이런 개념도 없던 거지 그냥 단순하게 기본적인 정보 어디서 주서들은 거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자원 이런 거 구매하시면서 일단 구티를 뽑았어 농장도 없이 일단은 구티를 뽑고 야 그것도 빨리 뽑았네 시즌 1이 들어가기 전에 구티가 일단 나왔어요 생각보다 빨리 뽑은 거지 야, 잘했네. 잘했는데, 농장 안 만들고 한 거는 잘 못했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즌 1에 들어왔는데 이제 혼돈을 하다 보니까, 뭐, 상대들이 성품만 걸면, 아, 뭐만 하면은, 일단은 그냥, 너무 평화적인 거야. 다 항복하고, 무조건 우리가 안될것 같으면, 일단 그냥, 두손두발다 들어버리고, 그냥, 싸우지 말자. 아 우리가 그냥, 1승 줄게. 야, 우리 건물 뽀시지 마. 뽀시어도 뭐, 응? 센터 일 하나만 날려. 이래버리고 말고 이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답답합니까? 사실 이게 전쟁 게임인데 이 전투에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이 그런 식의 혼돈을 하게 되면 정말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게임을 접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즌 2 되셨을 때319 서버에 사형제 아버지님을 알게 되어서 뭐 이민이 열리기 전에 뭐 열심히 이제 샤바샤바 한 거죠. 인천 님이 샤바샤바 한 거예요. 해서 그분이 이민을 오셨대. 이민을 오셨는데 시즌3이 이제 시작을 했겠죠. 그렇게 되고 이제 시즌2가 지나고 그나마 하던 분들도 적고 뭐 시즌3도 그냥 뭐 대충 소위 말해서 우리말로 그냥 말아드셨는데 말아잡섰는데 <laughs> 어쨌든, 최강한국은 그래도 좀 유지가 되는 서버라고 합니다. 그랬었는데, 사실 이게 누군가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했다고 하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도 되고, 또, 나름 책임감을 느끼는 게 우리 한국인의 정서 아니겠어요. 근데 또, 인천님을 바라보고, 이민 오신 한국분들도 계시고, 뭐 이래서 어떻게든 이끌어가 보자, 이렇게 하고 계셨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에덴까지만 일단은 한번, 음, 접지는 말고, 정말, 에덴까지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말 그대로 322 서버에서 진짜 초반부터 핵가금러로 알리고, 알려져 있던 이런, 그런 사람이 게임을 접으면서, 하필, 진짜 개똥같던 진짜 되도 않는 해적질 하는 애가 그 계정을 산 거야. 와, 미치겠다. 심지어 개가 이 한국분들에게 불만을 좀 가지고 있던 세력들을 이제 규합을 합니다. 크, 이, 여기서 이제 여론 몰이라 그러죠. 정치질 들어가는 거지. 기, 기본적으로. 나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저런 것들을 좀챙피하거든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남을 이렇게 선동해서 뭔가 우르르 야,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내 능력이 안 돼서 내가 저 사람을 넘을 수 없으면 거기서 그게 나의 한계로서 인정할 부분 하고 넘어가 이렇게 딱 같이 가는 게 맞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계정으로 해적질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야, 정말 힘들죠. 이게 해적도 해적 나름이지. 좀센 애들이 있어. 해적 좀센 애들이 있는데, 야 걔들은 진짜 상대하기 힘듭니다. 걔네가 막뭐 새벽에 와가지고 뭐, 예? 뭐 털고 가고 뭐, 씻으러 가기로. 또 연맹원들, 딴에또 연맹원들은 연맹원들대로 또아우성치고 난리 나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뭐, 그런 서버에 이런 큰 이슈가 생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안 되겠다. 우리 318 서버에 홍님이 계신 곳으로 정착을 하자. 이곳에서 이렇게 이민 오셔가지고 정착을 하게 되고, 나름 말 그대로 정말 피곤한 정치 싸움과 이런 곳에 휘말려 계시다가, 이제는, 아, 그냥 나, 내 게임. 정말 시키는 거 잘하고, 일 잘하고, 서로 화합해서 이렇게 하는 즐거운 게임, 이렇게 할 생각에, 너무 기쁘다고 하시네요. 덧붙이는 말로, 우리 인천님, 아, 나 이거 방송에 나가야 되나, 이거? 모르겠네. 인천님께서 말만 잘 따르는 개가 되기로 마음 먹었어요. 이렇게 꼭 덧붙여달라고 하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318 서버분들, 네, 제가 뭐318 서버분들은 잘은 모릅니다만, 어쨌든 우리 인천님 잘 부탁드리고요. 외국인 친구분들도 인천님 잘좀 부탁드려요. 꾸야랑 정말 절친이고, 우리 매일 같이 배틀그라운드 하면서 열심히 게임, 즐기는 친구니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말만 잘 따르는 개가 된다고 하니까 개처럼 부려먹어 그렇구요 어쨌든 지금 보면은 영웅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괜찮고 지금 뭐 다른 거는 시즌이 끝난 상태라 제가 우선 전념 전념 68렙이야 야 아니 이거 시즌 때 너무 야 지금 시즌 3이 끝났잖아요 시즌 3이 끝났으면 전념 뭐 70대 후반은 나와야 돼 그래야 에덴이 좀 수월해져 68은 좀째요 한 74, 뭐요 정도, 72였나 4였나 헷갈리네. 고 기점이 말 그대로 파랑 찍고 녹색 찍고 요게 되는 기점이 고 정도란 말이에요. 야, 조금 뭔가 아쉬워. 지 이거 에덴 때좀 빡시게 합시다. 이제 318 오고 했잖아, 요 그죠? 은천님, 본주님, 318 서버 오고 뭐 하고 지금 확실히 마음 잡았잖아. 다음 에덴 때는 확실히 보여줍시다. 내가 옆에서 물심양면 도와줄게. 제가 할수 있는 거는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전념도 더 올리고요. 자, VIP 상점. 어, 4레벨 다 됐네, 지금. 아니, 뭐야. 야, 명찰단 샀는데 지금 4레벨 이렇게 다 됐다고? 이 정도면은, 어, 그죠? 많이, 이것저것 많이 구매하신 건데. 어우, 좋네요. 이러면은, 야, 지금 VIP 포인트도 봐. 440만 남아서. 이 정도면, 야, 이거 4렙 찍고 오렙갈때 도움 많이 되겠네. 이게 4렙 찍고 오렙갈때 진짜 힘들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지금 저도 올리고 있는데. 아 이거 뭐 포인트 들어가는 게 장난이 아닌데 야 명찰도 안 찍고 이게 사실 저도 VIP 4렙 되면서 명찰을 올렸어요 왜 그냐면 그냥 제 개인적인 이거는 그냥 생각이에요 제 그냥 주관적인 입장입니다 VIP 명찰을 달면 이름에 이름 앞에 VIP 레벨이 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VIP 3이라고 적혀있으면 왠지 모르게 내가 조금 약해 보여 거기에 VIP 4 정도는 돼 있어야 그래도 좀 내가 어 얘는 그래도 좀 하는 애구나 요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일부러 안 사고 저도 그랬었는데 인천이 도 나랑 비슷한 성향이니까 약간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은데 왠지 보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그렇구요 우리 또 드래곤은 지금 뭐 레벨 47더 올려 빨리 이거 빨리 야 이거 지금 한 50은 돼야죠 아50 아니다 50까지는 아니 47이면 제가 볼 때는 느린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보편적으로 왜냐면은 저희 서버 이 세대로 생각하면 안 되니까 300대 서버 기 때문에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고요또 병력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야 강화병 강화병 더뽑아놔 혹시 모르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가 강화병의 정말 핵심은 그 겁니다 인천 님 나랑 너무 비등비등한 애가 어디 틀어 막고 있거나 이래 내가 뚫어 줘야 되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빡시게 틀어 막아야 되는 상황 나랑 비등비등한 애가 반대편에 있어 걔랑 지금 한판 승부를 벌여야 돼 그때 필요한 게 강화병 이에요 정말 그 종이 한장 차이가 승패를 가르게 만든다고. 딱 그럴 때 필요한 게. 그냥 강화병은 제가 볼 때는 군단 한세번 돌릴 정도. 다 죽었다고 치고. 그러면은 얼마예요? 90만 대 100만 나오죠. 그 정도. 한 100만 정도는 항상 유지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강화병 정도는. 그리고 병사 뭐, 1,400만 정도면은 적은 건 아니에요. 적은 건 아닌데, 에덴 때, 이제 에덴 때쓸때 때 쓰더라도, 이제는 토요일 날 키리벤트 하면서 무리하지 마. 절대 무리하지 말고, 병력 무조건 모아요. 에덴 때쓸때 때 쓰더라도 에덴은 어차피 캠프로 갔다 돌아오니까 상관없단 말이에요. 에덴 외적으로 병력 소비가 나가는 거를 최소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병력을 더 모아야 돼요. 그래서 투력을 이 에덴 끝날 때까지 적어도 2억 이상 만든다는 목표를 세우고 가십시오. 그게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2억도 좀 모질라지 않겠나 싶은데 이제 상황과 역할과 뭐 위치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굳이 꼭 투력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있으면 좋다지. 근데 만약에 투력이 뭐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을 뒷받침 해주지 못한다면 문제가 100%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력에서 이탈되게 돼 있어. 내가 만약에 핵심 전투 요원이다. 근데 내가 전력에서 이탈돼. 그러면 우리 길드에는 어마어마한 전력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시청자분들도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병사는 항상 24시간 풀 가동으로 계속 뽑아주시고 금요일만큼은 열심히 투자를해서 병사를 늘려주셔야 합니다. 자, 그렇구요 어쨌든 야 시즌 3다 뽑고도 지금 슈퍼 소환권 천장 있는 건데 이건 정말 부럽다. 이게 시즌 4 정도 진짜 말 그대로 시즌 4 뽑기 할 때쯤 용사랑 이런 거 뽑아야 될 때쯤 에덴 들어갈 때쯤 되면. 못해도 1,200장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최강한 국만 열심히 하고 뭐 하고 이렇게 지나만 가도요. 야 생각해봐. 그 정도면은 일단 뽑을 거다 뽑지 당연히. 크, 뭐 우리 인천님 뭐 나한테 뽑기 맡기게 어쨌든 일단은 건물은 제가 볼때 건축은 지금은 핵심적으로 올려야 될 부분이 딱히 없어요. 의무대만 늘려주시면 될것 같고 의무대랑 야 이거 용수정 건물 이건 다 올려야 돼. 용수정 건물은 25 무조건 찍어요. 이건 25 찍고 그리고 다른 거 이제 핵심적인 건물은 특별히 없어요 의무대 그리고 이거 화살 드래곤 화살 방어하는 거 그리고 방어 센터 이 방어 센터가 특히나 또 에덴에서도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구도잖아 에덴에서 한 대라도 더 맞아야지 그죠 더 버텨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어력 내구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고 정도는 최대한 빨리 올려주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천천히 올리는 게 나아요. 최강한 국대 건축나 야, 이거 봐. 건축나할게 얼마나 많아. 이 자원지들. 야, 이런 거 올리면서 건축나 가는 겁니다. 진짜 부럽다, 이거는. 앞으로 건축날 야금야금 구박만 그냥 따박따박 받아먹어도, 야, 절대 MVP 하지 마요. 의미 없습니다. 부럽습니다. 그 외적인 부분에는 크게 손댈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영웅 상태가 잘돼 있고, 장비만 나중에 이제 라이더 세트 한 세트 정도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추세로 가면, 잘하면 에덴 시작할 때, 에덴 시작할 때 정도, 네. 그 정도 때에는 라이더 스한 세트 정도 들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라이더 수정 22만 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작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전반적으로 성은 굉장히 괜찮아요. 나는, 야, 부럽다. 영웅도 그렇고. 야, 그럼 여분도 많아? 야. 좋습니다. 와, 혼장도 많고. 지혜도 뭐, 이 정도면은 지혜작 하면서 놀면 놀며, 놀며 충분합니다. 아주 괜찮죠? 장비 위주로 먼저 신경을 써 주시고 용수정 건물 빨리 올리고 요거는 조금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구는 지금 생각하신 대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오늘 정말 318 서버에 인천제로 형님을 만나 봤는데요 아 반갑기도 하고 제가 잘 아시는 분이라 기분 좋기도 하네요 제가 이런 분들을 이렇게 나름 설명도 해드리고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게 뿌듯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분들, 많은 분들 소개시켜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꾸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잊으시면 안 되는 거, 꾸야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꾸야입니다.